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데이비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부수고 해체하기 시작하죠. You have to take everything apart and figure out what's important. 마치 고장나버린 마음을 고쳐보려는 듯 그의 분해 욕구는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Can I help you out? You just tell me what to do. You don't have to pay me. 심지어 주택 철거 작업장을 찾아가 무보수로 일을 자처하기도 하죠.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절박한 행동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한 여자와 소년을 만납니다. 그들은 함께 일탈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속 결핍을 채워가는데요. What are we doing again? We're taking apart my marriage. 급기야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마저 통째로 부수기 시작하는 데이비스. 파괴되고 분해되는 삶 속에서 그가 찾게 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마크 발레가 선사하는 상실과 치유에 관한 통찰. 더군 무비의 선택, 데몰리션. 안녕하세요.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데몰리션의 사전적 의미는 파괴죠. 파격적인 제목만큼이나 설정 또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아내를 잃은 주인공이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 시작은 바로 냉장고부터인데요. Have you looked at the refrigerator yet? No. What about it? It's leaking. It's been leaking for two weeks. 데이비스는 아내가 죽기 전부터 그렇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냉장고에 뒤늦게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 고장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냉장고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배달이 된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로 부품 하나하나를 다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아주 송두리째 분해되는 거죠. Just dismantled the $2,000 cappuccino machine. 그렇게 아내와 관련된 물건을 분해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작품을 보는 내내 아 정말 장마크 발레 감독이구나라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장기가 굉장히 발휘됐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아이러니카라는 그 지점을 굉장히 깊이 짚어냈는데요. 상실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그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삶의 진리도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장마크 발레의 영화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들의 멘붕, 멘탈 붕괴를 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으로 30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가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신약 사업으로 삶의 의지를 다지며 7년을 더 살아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튜 맥커너이와 자레드 레토가 이 작품으로 그의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남우 주 조연상을 휩쓸었죠. 버금 무비를 통해 다룬 바 있었던 와일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엄마와의 사별, 그리고 남편과의 이별 같은 큰 상처를 입은 주인공이 PCT라는 아주 극한의 부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과 와일드, 그리고 데몰리션에 이르기까지 치유의 3부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데몰리션은 전작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나 와일드가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잖아요. 하지만 데몰리션은 추상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한 좀 특별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의 아주 공허한 심리 상태나 또 이상한 파괴 행위가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죠. 보는 분들 따라 호불호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이 작품을 좀 높게 평가한 지점인데요. 감독의 자의식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서서 연출자가 좀 더 보이는 영화였기 때문에 더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데몰리션에는 뻔한 러브스토리가 등장하지 않는 점도 참 신선하죠. Hi. 보통 상실을 경험한 한 남자 앞에 새로운 여성이 등장을 하면 이제 또 둘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관계를 구축해 갑니다. 서로의 상실과 결핍을 가감 없이 공유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죠. This is all I can handle. That's fine. 치유의 도구로서 사랑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 그 지점이 작품 훨씬 좀 깊이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크 발레 감독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특유의 영상미와 스타일리시한 화면이죠. 특히나 이번에는 현존하는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는 알렉사 65 카메라를 사용을 했는데요. 공간의 밀도를 잡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카메라죠. 그래서 이 영화의 뉴욕 거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뉴욕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해도 그 영상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또 편집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더 달라지고 맥락이 달라질 텐데요. 이 영화는 편집이 아주 유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Do you think it's too late for that?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들과 또 아내와의 추억 같은 게 플래시백으로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플래시백이 맥락이 그렇게 설명적이지 않고 굉장히 찰나적인 이미지로 훅훅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이나믹하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마크 발레의 작품 속에서는 언제나 음악의 사용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데이비스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을 파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때 캐런의 아들이 플레이하는 곡이 바로 M. 워드의 Watch the Show입니다. 두 남자가 집을 해체하는 소음과 인디 포크 뮤지션의 기타 연주가 묘하게 어울리죠. 그 육중한 파괴력과 경쾌한 음악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데몰리션은 한 인물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 영화인데요. 슬픔을 배제하면서도 또 다양한 감정을 연기해낸 제이크 질레랄 그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저는 그의 속눈썹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데요. 특별한 대사를 하지 않아도 길고 짙은 속눈썹이 쓸쓸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데몰리션을 보면서 제가 동시에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무려 15년 전 작품인 문라이트 마일입니다. 문라이트 마일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제이크 질레날은 이렇게 혼자 남겨진 사람의 쓸쓸함과 공허를 아주 잘 표현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제이크 질레날은 그 극중 인물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뛰어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다니는 장면을 보면은 아 어느 정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누구나 뭐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을 만한 장면이기도 하죠. 바로 그 장면의 상당 부분이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벌어져서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구역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데몰리션이 얘기하는 치유의 메타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 제이크 질레날이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스토리보드 없이 100% 애드립으로 촬영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제이크 질레날이라고 하는 배우가 보여준 연기가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은 자신만의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크롤러나 또 녹터널 애니멀스 같은 영화를 보면은 신미안이 보통 배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옥자에서 또 조연을 맡았었잖아요. 그런 특별한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헐리우드의 대스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낭비하지 않고 조금씩 대배우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듬직한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영화 데몰리션의 빛나는 한 것은 주인공 데이비스가 캐런과 함께 바닷가를 달리는 장면입니다. Julia loved the ocean. We used to spend our summers at her folks' place in East Hampton. That's where she wanted to be. You miss her? 데이비스는 아내를 추억하며 바닷가를 내달립니다. 친구가 된 캐런과 함께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때 차를 아즈나브르의 라보엠이 흘러나오죠. 서정적인 멜로디와 어우러진 두 사람의 이미지가 깊은 감성을 자극하는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데몰리션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주인공 데이비스가 역주행하는 장면입니다.
Like when you were a kid,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Running fast. Yeah. But just once I wanted to beat them all and blow them all away. I mean, more than break dancing. 그 순간 데이비스의 기억 속에서 달리기 시합 장면이 원점으로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로 역주행하기 시작하죠. 이 대목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주인공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시퀀스인데요. 감각적인 편집이 탄생시킨 마술 같은 이미지에 경탄을 하게 되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데몰리션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5점, 오락성 70점, 스토리 85점, 연기 90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이크 질레날의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데몰리션의 한 줄평입니다. 상실의 시대에 걸맞는 감정 파괴 해부학. Good night to all you TV watchers. And now it's on my mind. Let me tell you tales untold.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데몰리션 함께 하시죠. 30 years I worked here at this TV station. In and in.